네,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은 천심 시간인데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소개해 주실 여론조사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엠브레인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10일에서 15일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정, 수원병 각 지역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 및 무선 패널 조사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동작을 23.4%, 경기 수원정 21.8%, 수원병 21.7%였습니다. 포커스 컴퍼니의 조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7월 19일, 지난 19일에서 20일 서울 동작을 506명 유선전화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6%포인트, 수원병 625명 조사 결과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92%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동작을이 9.1%, 경기 수원병이 7.5%였습니다. 이 소개해드린 엠브레인 조사 결과는 무선 패널을 포함했기 때문에 포커스 컴퍼니 조사 결과보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응답률이 좀 낮군요. 재보궐선거가 이제 8일 남았는데요. 현재 재보궐선거의 전반적인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D-8일인데요. 재보궐선거 권역을 판세 예측으로 본다면 9플러스, 4플러스, 2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곳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두 곳은 영남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수도권과 충청권의 9개 선거구가 전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새누리당은 대체로 지역 기반형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출사표를 던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체로 인지도가 높거나 중앙정치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이슈로는 세월호 사고 특별법, 쌀개방 논란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재보궐의 특성상 특정 이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분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각 정당의 공천 논란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권표 분산이 가장 큰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변수로는 야권 연대의 실현 여부가 이번 주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연대가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 어떤 식으로 될지가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가 된다 그래도 사표가 발생할 우려가 좀 있지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무효표는 이 4에서 5%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연대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무효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조직표는 결집된 반면 이 동작을의 유권자 중 야권 지지층은 분산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서 20일 포커스 컴퍼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는 41.6%,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17.2%,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14.5%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무응답도 23.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14일에서 15일 실시되었던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나경원 후보가 43.2%, 기동민 후보가 15%, 노회찬 후보가 12.8%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선거판세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는 결국 야권 연대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야권의 두 후보가 지지층인 2030 세대를 나누고 있는 데다 대결 구도가 조성됨으로써 야권 성향의 부동층이 유입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야권 연대에 대한 동작을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인지도가 높고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차별적 성격이 강한 이 노회찬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와의 가상 대결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난 포커스 컴퍼니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나경원 후보와 기동민 후보의 양자 대결은 이 나 후보가 46.5%, 기 후보가 38.4%로 이 나경원 후보가 8% 이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나경원 후보와 노회찬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이 나 후보가 42.7%, 노 후보가 41.9%로 불과 0.8%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노회찬 후보로의 야권 연대가 이 선거 경쟁력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발표된 선거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야권 단일화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심 지역이죠. 그 수원정, 우리가 수원영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혼전 양상 속의 야권 연대 여부가 이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KM의 조사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원정 505명을 대상으로 이 유선 RDD 조사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12.48%였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4일 조사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의 임태희 후보가 30.4%, 새정치민주연합 박광훈 후보가 30.9%,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가 7.4%로 지금 말씀드린 결과를 보면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27.4%,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직력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 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강원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와 박빙의 경합 구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지역의 경우 동작을과 함께 야권 연대가 논의되는 것으로 향후 3대 관전 포인트는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25일과 26일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 연대가 성사될지, 40대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날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 중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 정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수원평 팔다리죠. 그 새누리당의 이제 김용남 후보와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의 대결 구도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후보의 높은 인지도가 이 새누리당의 조직력에 막혀 있는 일단 판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일에서 20일에 포커스 컴퍼니 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39.4%, 이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가 27.6%로 이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10여% 넘게, 조금 넘게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이 지지 후보가 없다, 무응답이 28.8%, 30여% 가까운 응답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사퇴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새누리당 조직력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 새정치 민주연합의 간판이랄 수 있는 이 손 후보 쪽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야권의 성부서라고 할 수 있는 40대 표심을 이 막판에 손학규 후보가 어떻게 확보해내느냐가 향후에 관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선거 관심이 새정치 민주연합 공천 논란으로 모아지면서 이 잠재적인 대선 후보이던 손학규 후보에 대한 스타 효과가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상당히 선거 캠페인을 어렵게 벌려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선거 8일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변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수도 충청권은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있는 세 가지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전에는 D-6일이 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 직전 시점까지 야권 연대가 실현될 지여부, 그리고 25일과 26일 사전투표에서 2030 세대의 투표율을 포함한 연령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리고 투표 당일까지 이 시시각각 움직이고 변화하는 40대 표심이 향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겠지만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 발견 논란도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작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심은 표심이라는 생각으로 후보자에 대한 성적표를 유권자 한 명 빠짐없이 매겨야 할 재보궐선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심은 전심 함께 했고요.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